기후 변화에 적응을 해서 오늘 각종 재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종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입원 상황이라든지 또 그 외에 또 보안 상황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참고 될 만한 상황이 말씀해 주시고 고유의 날씨하고 지금 이란쪽의 날씨하고 온도 차이가 나듯이 지역별로 운영이 조금 따뜻하고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유는 고령에 날씨 정도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거 대책 사업을 실시할 때 수치상으로 강수량이나 보온 같은 거, 기온 같은 거 수치상에도 그 지역을 무슨 순으로 한다기보다는 주위 환경이나 또 거기 예를 들면 홍수나 이런 데 이런 것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그래서 우선 사업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높다거나 고온에 일단은 취약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산보험을 우선순위로 모든 것을 대비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많은 대책이 있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순위로 밀려가 있는 부분,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밀려있는 그런 지역이 오히려 전기라든가 관계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적은 비해도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사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상부에서도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건강 분야 농업도 중요하지만 건강 분야에 이제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상대에서 저희가 폭염이나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받으시, 저희가 세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받으시면 이제 이런 취약계층이나 그런 폭염 관련된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의 결합 좀 대신이 못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고령뿐만 아니라 외래적으로도 그렇게 저희 세부가도 좋으면서 저희 사업을 하고 싶은 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업이고 못하셨는데 향후 이제 기반되니까 아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획 수립된 계획과 합체해서 이런 신화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기후변화에 그런 걸 가장 잘 적응해서 피해를 취하고